여기군요 바로. 와, 처음 와봅니다. 역시 시신을 내보냈던 시구문. 그래서 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아우, 와, 무관순 여사. 안창호 선생님도 젊었을 때, 나이 들고 노인이 됐을 때, 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3.1 독립운동 기념탑이고요. 발 프린팅 독립문입니다. 와, 독립문이 가까워집니다. 서재필 선생 동상입니다. 서재필 선생은 뭐 갑신정변 주역이기도 한데 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든 분이고 또 독립협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갑신정변 이후 혼자만 살아났고 가족이 다 몰살당했다는 거죠. 안타깝다. 와, 천장이 이렇군요. 독립문, 문립도. 이게 일제에서 독립한다는 건 아니고 청나라한테 독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당관지죠. 영은문 주초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선생이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만들었고 지금은 성산대교 때문에 한 70m 이동해서 다시 이곳에 세운 겁니다. 와, 멋지네요. 한양포동까지 와게 되었네요. 아, 경교장이 왔는데 4단계라 운영을 하지 않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홍암은 경희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이고요. 이곳이 경희궁입니다. 와, 제가 궁궐은 처음 와봅니다. 조선 왕릉 많이 가봤는데, 와, 너무 멋지네요. 이게 바로 경희궁입니다. 공항. 우와. 여기는 뭐가 있을까? 풍경전. 생각보다는 짱이에요. 회랑이 길게 이어져 있고. 자정전입니다. 광해군 때 지어졌다고 하네요.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일제 때 헐어졌는데 다시 복원했다고 하네요. 서암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찾기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와봤습니다. 특이하네요. 태령전입니다. 영조의 어진이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정말 있군요. 이곳 역시 일제 때 파괴됐지만 다시 복원된 곳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 그리고 아픔을 지닌 조선 궁궐 경희궁입니다. 근데 이름이 영조 때 변경되었습니다. 풍정전입니다. 경희궁의 정전으로 경희궁 창건 당시 건립되었습니다. 교회를 하거나 중종 연회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종, 정조, 헌종, 태인궁이 즉위식의 여기 풍정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금천교입니다. 경희궁을 이어주는 다리였다고 하네요.